이 시간에는 누가복음 11장 24절 뉴스타트 1부 강의에서 우리가 우리 뇌 속으로 뭐가 들어온다? 어떤 영적 에너지가 들어온다. 그게 성령의 성령인지 아니면 악령인지. 성령과 악령은 어떻게 구분해요? 성령은 진선미고, 그렇죠? 악령은 그 반대쪽이에요. 거짓, 악한 것, 악한 생각. 그 다음에 아름답지 않은 거다. 선하고 악한 거는 뭐 어떻게 달라요? 무조건적 사랑이 선한 것이고 자기중심적인 조건적 사랑은 그게 악이에요. 왜? 그것은 이기심이요 욕심이요. 욕심이니까. 그렇죠. 자, 그래서 그 영이 들어오면 무엇을 변화시켜요? 네? 뇌파를. 자, 뇌파를 변화시켜. 뇌파를 변화시켜서 생체 전자파를 변화시키면 그 변질된 생체 전자파가 우리의 유전자에 나쁜 영향을 미쳐서 변질되게 하고 그래서 질병이 일어나요. 그래서 유전자는 나쁜 생체 전자파로 말미암아 정상에서 비정상으로 변질된 것이기 때문에 그 유전자를 다시 회복시키려면 뭐가 들어와야 돼? 좋은 생체 전자파가 들어와야지. 다 이거 너무 쉽잖아요. 근데 자, 그러면 좋은 생체 전자파가 되려면 뇌파가 어떻게 돼? 뇌파가 알파파로 돼야 되고 뇌파가 알파파로 되려면 어떻게 돼야 돼? 성령이 들어와야지. 너무너무 쉬운데 왜 그렇게 처음 듣는 얘기처럼 그렇게. 저는 맨날 같은 질문만 해요. 자, 그래서 성경은 영의 영적 세계의 이야기입니다. 자, 여기 보면 더러운 영이, 예, 네, 영이. 이제 옛날 번역에는 더러운 뭐가 귀신이 또 더러운 귀신 그러면 잡신들이 다 정신이 아니고 무슨 신? 잡신. 성령이 아니라 악령 귀신. 그래서 이 영적 세계의 존재를 인정한다는 것. 성경은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더러운 귀신이, 자, 더러운 영이, 아름답지 않은 영이 어떤 사람에게서 나와서, 아름다운 건 뭐예요? 무조건적 사랑이죠. 그렇죠? 조건적 사랑은 아름답지
않죠. 왜? 자기중심적, 이기적, 욕심이니까. 자, 더러운 영이, 혹은 귀신이 어떤 사람에게서 나와. 물 없는 곳으로 두루 다니면서 쉴 곳을 찾다가 찾지 못하자. 자, 이 악령들은 아주 바빠요. 잡신들은 아주 바쁩니다. 뭐 하느라고 바빠요? 사람들 마음을 복잡하게 만드느라고 아주 바빠요. 왜? 온갖 잡념을 일으켜서 우리의 뇌파를 무슨 파로 만들라고? 베타파로 만들라고 그렇게 바빠요. 그 악령들은 쉼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악령의 지배를 받고 있으면 베타파가 되고 우리의 뇌파는 베타파가 되고 베타파가 우리의 뇌와 몸을 지배하고 있을 때는 우리의 몸과 마음에 쉼이 없어요. 항상 무슨 걱정, 무슨 항상 무슨 염려, 예, 네. 항상 그 쓸데없는 옛날 생각, 근거 없는 걱정, 두려움, 불안, 이걸 끊임없이 악령은 이거를 제조해내야 돼. 그러니까 악령들은 쉴 새 없이 그렇게 하니까. 우리가 그 악령의 지배를 받고 있으면 우리에게는 쉼이 없어. 그래서 어떤 이 악령들도 어떤 더러운 영들도 좀 쉬고 싶어서 사람으로 어떤 사람으로부터 사람에게서 나오는 나와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악령은 밤새도록 나를 잠을 못 자게 할 수 있어. 끊임없이 또 다른 불안한 생각, 또 다른 기분 나쁜 생각, 짜증 나는 거 이거를 계속 나한테 넣어주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이런 악령들, 더러운 영들도 사람에게서 나와 물 없는 곳으로 두루 다닌다. 이 물 없는 곳이라는 말은 성경에서 물 없는 샘 뭐 이런 말이요. 그래서 즉 하나님의 영이 없으면 물 없는 샘과 같다. 샘은 샘인데 물이 안 나오니.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 성령을 받아서 살고 있으면 자꾸만 샘물이 솟아오른다. 물은 우리가 필요할 때 마시면 너무너무 좋아. 그렇죠? 그 샘물이 솟아난다는 말은 그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그 새로운 생각들이 자꾸 샘물처럼 솟아난다. 그래서 생명수, 샘물. 그래서 물이 없는 곳으로 악령들은 두루 다닌다. 다른 말은 성령이 없는 곳으로 두루 다닌다는 말이에요. 두루 다니면서 쉴 곳을 찾지 못하자. 그 악령이 말하기를, 내가 살고 있었던 본래 내 집으로, 내가 나왔던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그래서 여기 이제 내 집이다. 그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게 되면 성령이 우리 속으로 들어오십니다. 그렇죠? 옛날에는 내 속에서 악령이 나를 지배했어. 그런데 이제 성령이 들어오십니다. 그래서 성령이 들어오면 우리 몸은 뭐가 돼요? 네. 성전이 돼. 네. 그 성전이란 곳은 뭐예요? 하나님이 계신 곳이 성전이야. 하나님의 집이 성전이야.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받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집, 성령의 집이 돼. 성전이니까. 아시겠죠? 예. 네. 근데 오늘 가고 나면 누가 박수를 칠지 내가 좀 모르겠어. 고민이니까 누구 좀 후계자 하나 정해놓고 가세요. 네. 그래서 귀신들도 악령들도 자기가 들어가서 자기가 지배하는 사람 몸을 자기 집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제발 여러분들의 몸을 귀신들의 집으로 만들지 마세요. 아시겠죠? 그 귀신들의 집을 만들어 놓으면 이 안에서 귀신들이 온갖 별난 생각을 다 하도록 만든다고. 그래서 특히 여자들이 남자를 보면 너무너무 단순하다며요? 예. 좀 모자라는 것이 보인다며요. 우리 남자들은 단순한 사람들 대부분이에요. 근데 여자들은 그 한 1초 사이에도 온갖 생각을 다 하는 그런 특별한 재주를 가진 거예요. 그거는 그 여자의 재주가 아니고, 무엇의 재주요? 이 귀악령들의. 온갖, 어떤 여자분이 저보고 그러더라고요. 박사님, 모든 여자들은 다 온갖 꾀를 생각, 이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복잡하다고. 그래서 박사님 여자들을 조심하세요. 그래서 이제 그래서 이 본래 귀신들이 들어 있다가 귀신들이 좀 쉬려고 나가버리면 그 사람은 어떻게 되게요? 아, 마음이 편안해지요. 편안해져. 그런 때가 가끔 있죠. 예. 네. 그런 때는 어떤 때라고요? 귀신들이 쉬려고 좀 나갔던 때. 아시겠죠? 나가면, 어쩐지. 내 생각이 단순해지고, 그러다가 귀신은,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면서 쉴 만한 곳을 찾다가, 찾지 못하자, 내가 나왔던 내 집으로. 자,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귀신들이 볼 때는 자기들의 집이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 귀신의 집으로서 살지 마라. 누구의 집이 되셔야 된다? 하나님의 성전이 되셔야 된다. 하나님의 집이 돼.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집이 되려면은 항상 하나님의 사랑이 이 속에서
우리의 생각을 좋은 생각, 긍정적인 생각, 특히 이 하나님의 그 성경 말씀에 대한 생각, 이것을 자꾸 샘물처럼 이렇게 솟아나게 해주는 그런 사람이 돼가지고, 그런 사람은 어떤 힘든 문제에 봉착하게 되면 그 성령께서 자꾸 좋은 말씀을 이렇게 주셔가지고 생각이 탁탁탁 정리가 돼버리고, 걱정스럽던 것이 아 괜찮을까 또 이렇게 잔잔해지고 이렇게 되는 하나님의 성전으로 살아가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돌아왔어요.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돌아와 보니 그 집이 깨끗하게 청소가 되고 단장되었더라. 귀신이 잠깐 나갔다 오니까 아주 깨끗하게 청소를 해놨어. 그랬더니, 야, 귀신이 보니까 자기가 살던 집이 더 좋아졌어. 그래가지고, 어떻게 한다고요? 자, 여기서 이제 그 집이 청소가 되고 단장이 되었더라는 말이 이게 상당히 심각한 말입니다. 여러분이 이제 그 명상을 한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명상. 명상을 한다면 그 자기의 마음을 어떻게 하라? 비우라. 그래서 이 마음을 비우라는 말이 아주 좋은 말로서 많이 사용됩니다. 이 사회에서는. 그런데 마음을 비우라는 것은 이거는 굉장히 위험한 일이에요. 마음을 비우는 대신에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마음을 성령으로 채워야 돼. 비우면 안 돼요. 아시겠죠? 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눈을 감고 이게 마음을 비운다는 것은 생각을 없앤다는 얘기거든. 그런데 내가 내 생각을 없앨 수가 없게 돼 있어요. 생각이 없어지고 내가 아주 이제는 잡념이 없어졌다. 내가 잡념을 없앨 수가 없어요. 왜 없앨 수가 없어요? 악령이 내 뇌파를 베타파로 만들고 있는데 내가 어떻게 악령을 없앨 수 있어요? 불가능하지 않아요. 악령을 쫓아내고 악령을 없앨 수 있는 존재는 누구밖에 없어요? 성령밖에는 없어요. 내가 할 수 없어. 근데 내가 인간으로서 이 나에게 잡념을 온갖 잡생각을 넣어주는 그 잡념을 나는 없앨 수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 사람들은 참 뭐랄까? 능력이 많은 사람들지. 네, 그래서 주로 이제 생각을 비우기 위해서 제일 그 사용하는 방법 중에 제일 많이 사용하는 게 뭐예요? 호흡입니다. 모든 나의 생각을 호흡에 집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심호흡을
그래서 이제 그 요가 같은 것이 이제 그런 건데, 요가는 우리가 자꾸 이렇게 뭐 스트레칭처럼 생각하지만, 요가는 그 마음을 비우는 하나의 길이에요. 그래서 그 힘든 동작 그거 하려면 온 정신을 그 스트레칭 그 자체에다가 집중을 해가지고 다른 생각은 뭐예요? 하지 못하도록 하는. 그래서 이제 요가의 맨 첫 걸음이 호흡에 나의 온 생각을 집중하게 한다. 그래서 심지어는 요가에서 어떻게 가르치냐면, 자, 이번에 숨 쉴 때는 오른쪽 콧구멍으로 공기가 들어가게, 가게 하라. 그 다음번에는 뭐요? 왼쪽 콧구멍. 그러니까 막 거기다 다른 생각 할 수가 없죠. 한번 여러분 오른쪽 왼쪽 해보세요. 그래가지고 그게 나의 모든 생각을 이 콧구멍에다가 집중. 그렇게 하고 있으면, 잡념은 그렇죠? 그렇게 하고 있으면, 이제 그래서 그런 방법을 사용해서 내가 마음을 완전히 비울 수 있다라고 믿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믿으면, 사실은 그렇게 믿는 것은 그것은 진실이 아닙니다. 왜?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비울 수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우리의 마음이란 것은 악령이 아니면 무엇으로? 성령으로 채워야 되는 사람. 그래서 성령으로 채울 것이냐? 악령으로 채울 것이냐? 우리는 그 선택밖에는 못해요. 근데 내가 내 마음을 완전히 비울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그거는 인간으로서 안 되는 거에 될 수 있다라고 믿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을 비운다는 것을 영어로는 마인드는 마음이죠. mindless. less는 이제 마음을 다 비운다. 그러나 이 mindless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뭐가 중요한 거다? mind 뭐? full. mindful. 성령으로 내 마음을 어떻게 채우는 것이. 그래서 기독교에서는 마인드레스는 없어요. 그거는 너희들에겐 불가능합니다. 너희가 성령을 구하면, 구하라. 그러면 내가 성령을 줄 것이다. 그러면 성령으로 너희 마음을 채우면 악령은 쫓겨날 수밖에 없다. 그게 성경의 핵심이에요. 그러나 이 성령과 악령을 구별하지 않는 가르침들이 이 세상에 너무 많아요. 거기서는 다 뭐라 그래? 네가 집중해가지고 최선을 다하면 성령이 악령을 쫓아내 주는 것이 아니고 네가 너의 힘으로 악령을 쫓아낼 수 있다. 이렇게 이제 그 악령들의 거짓 가르침이죠.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 과학자들이 한번 연구를 해봤습니다. 마음을 완전히 비웠을 때 뇌 활동이 어떻게 되는가를 참 놀라운 연구인데 연구를 해가지고 이 연구 결과도 이 뉴스위크 잡지가 아주 대서특필했습니다.
이제 과학자들이 연구를 해보니까 그 스님들이 그 이제 이 명상 참선이라 그러죠. 그렇죠? 그걸 할 때 어떻게 되냐 하면 뇌 활동이 비정상적으로 활동한다는 사실을 알아냈어요. 그거를 딱 한눈에 볼 수 있는데, 명상 기도를 통해 초월적 체험이 가능하다는 뇌실험 결과. 신과 자신이 하나가 됨을 느낀다. 그래서 내가 신과 하나가 되려면 내 자신 속에 있는, 내 마음 속에 있는 이 나쁜 생각을 어떻게 다 비워야 된다. 그래서 이제 신과 하나가 돼보기 위해서 이렇게 지금 명상을 하는 거예요. 하면 이게 이제 어떻게 되냐면, 이 명상을 잘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있으면, 이 명상을 하는 동안에, 자, 여기 이제, 이 뇌 활동을 찍어 봤습니다. 놀라운 사실입니다. 자, 평상시는 이 뇌 활동이 이렇게 이 빨간 부분, 노란색 부분이 뇌가 정상적으로 활동하는 부위예요. 그래서 이 뇌는 이 표면이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뇌 피질, 두뇌 피질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외부의 이 뇌 세포들의 활동이 아주 활발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 보면 명상 중 이 되면 어느 부위가 활동을 멈춰? 어느 부위가 활동을 멈췄어요? 예, 여기 활동을 아주 잘하고 있는데, 이렇게 명상 중에 탁 들어가면, 이렇게 들어가면 옆에서 봐도 이 사람이 자는 건지, 자는 것이 보여도 안 자. 이제 그런 상태로 들어가면 여기 다 활발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기는 어떻게 됐어요? 네, 에너지가 없어. 활발하지 않아. 그러니까 뇌가 마비가 돼버려. 네. 아시겠죠? 그러니까 뇌파가 잡히질 않은 거예요, 거기는. 뇌의 활동이. 그러면 어떤 에너지가 들어와서 그 이 부분에 뇌신경세포가 어떻게 해요? 활발하게 작동을 하지 못하도록 마비시켰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내가 올바른 그 사고를 할 수 없는 몽롱한 상태에 들어간다. 그 상태를 우리가 최면 상태. 이게 심층 명상 상태. 그래서 이 상태가 정상적인 상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마비가 돼버리면, 이제 내가 잡념을 가질 수가 없죠. 이제 그렇게 되면 내가 어떻게 편안해져. 왜 편안해져? 뇌 잡념을 하는 부위, 뇌 부위가 마비가 되어 있으니까. 자, 그래서 여러분, 이런 현상이 일어나면 안 되는 거예요. 여기는 이게 정상적인 평상시에는 이렇게 다 활동을 활발하게 하는데, 이쪽 명상을 하고 있으면 여기는 활동을 정지해버려. 뇌는 다 모든 부위가 활발하게 활동을 해야 건강한 건데. 그래서
이렇게 내 마음을 비우겠다는 생각으로 이렇게 아 나는 비울 수 있어. 그런데 사실상 내가 비울 수는 없거든. 그러니까 나는 비울 수 있다고 믿고 명상을 쫙 하니까 이 어떤 나쁜 영이 와서 나의 뇌를 어떻게 내 그 어떤 부위를 마비시켜 버리면 내가 어떻게 돼? 어, 그 잡념이 싹 없어진다. 응. 그래서 이 사람들은 그 명상하는 상태, 그 잡념이 없어진 상태가 너무너무 좋은 거야. 그러니까 자꾸 해야 돼. 그래서 명상 중독에 빠질 수도 있어. 그래서 뭐, 이 사람들은 밥 먹고 시간만 있으면 명상. 왜? 그 뇌가 마비된 상태가 너무너무 편안하니까. 그래서 이렇게 마비를 시키지 말고, 어떻게 하라? 진리를 배워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시는 것처럼, 뇌는 정상적으로 작동하도록 그대로 놔놓고, 그 뇌 속에다가 뭐를 부어넣어라? 예, 네, 진선미, 네, 그 사랑, 그 올바른 진리를 자꾸 공급하면 그 진리가 들어가서 너의 뇌파를 바꿔준다. 알파파로 바꿔주면 그 알파파가 되면 마음이 편안해진다. 이래요. 아시겠죠? 그래서 마인드 뭐가 되라? 마음을 가득 하나님의 말씀으로 진리로 사랑으로 무조건적 사랑으로 꽉 채워라. 마인드풀이 되게 하라. 그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귀신이 물 없는 곳을 찾아서 돌아댕기다가 돌아와 보니까 어떻게 돼 있어? 이렇게 돼 있어. 아직도 그 집이 자기가 옛날에 살던 그 사람의 몸에 새로운 주인이 들어오지를 않는 상태. 아직도 주인이 없어. 그러니까 이제 그 악령이, 이 집은 옳다구나 하고 어떻게 한다고요? 돌아보니 그 집이 소재되고 단장. 그러자 그 악령이 가서 자기보다 더 악한 다른 일곱 명을 데리고 들어와서 거기서 사니 그 사람의 나중 상태가 처음 상태보다 더 악화되었더라.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서 어떤 우울증에 걸린 사람이 마음을 비워라. 그래서 그래서 그러니까 마음이 편안해지고 거기에 자꾸 도취되면 사실상 들어오는 새롭게 들어오는 진리가 있어요, 없어요? 그건 없고 자꾸 뇌를 자꾸 마비시킬 뿐이야. 마비시키니까 여러분 마취가 되면 편안해요, 안 해요? 예, 그게 이제 마약과 같은 효과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런 마음을 비운다는 생각을 하기보다는 자꾸 새로운 하나님의 성경 말씀으로 어떻게 자꾸 그걸 배워서 채우래. 채우면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마음속에 자리를 잡게 해라. 그래서 이제 그래야만 그러면 그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갔을 때 그 말씀 속에 있는 그 성령, 그 무조건적 사랑이 자꾸 내 마음 속에 부어지면 그 사랑이 그 진실되고 선하고 그 아름다운 영이 들어와서 내 뇌파, 생체 전자파를 알파파로 만들어주면 그것이 결국 그 알파파가 유전자로 전달이 돼가지고 유전자가 병든 유전자가 다시 정상적인 유전자로 회복시키도록. 그러니까 결국은 뭐가 유전자를 치유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니까 성경은 하나님이 말씀으로 병자를 치유했다고 성경은 말하니까 그게 맞는 말이다, 과학적으로. 그렇죠. 그러니까 마음을 비워서 병이 낫는다가 아니라. 그래서 참 이 성경은 이렇게 간단하게 단 석 줄밖에 안 되는 이런 말씀도 참 중요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 악령은 자꾸 여러분들에게 새로운 근심, 걱정거리를 자꾸 여러분 마음에 넣어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때마다 여러분이 널름널름 받아들이면 안 돼. 어떻게 해야 돼? No. 거절해야 돼. 거절하고 그때마다 하나님의 그 성경 말씀을 또 생각하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꾸준히 반복해서 이 강의를 어떻게 자꾸 듣는 사람들이 잡념을 안 해요. 아시겠죠? 강의를 안 듣고 있으면 그냥 잡념에 사로잡혀버려. 그러면서 생각이 또 복잡해지고 또 걱정이 되고 두려워지고. 그래서 결국은 뉴스타트를 하긴 했다고 하지만 내 몸은 누구의 집이 돼 있는 거예요? 악령의 집이 돼 있다. 그래서 참 하나님의 성령을 받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는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사도 바울은 확실하게 얘기하고 있죠. 예. 그래서 이제 이 성령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은 결국 자기의 마음을 가지고 자기 마음을 어떻게 조절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누가 누구의 주인인 거예요? 내가 나의 주인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영을, 성령을 받아들이면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가 되는 것이고, 우리가 그 잡념들에 시달리게 하는 그 악령을 받아들이면 우리는 악령의 집이 되고, 그리고 우리는 악령의 소유가 돼서 악령이 원하는 대로 우리는 각종 온갖 더러운 생각을 하고 불안한 생각, 부정적인 생각에 시달리게 된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 이 강의를 꾸준히 듣고, 그래서 여러분이 질문이 없다는 것은요, 여러분이 여러분 마음 속에
이렇게 성경 말씀에 대한 관심이 없다는 것하고 같은 말입니다. 네. 아, 성경이 이런 책이구나. 그러면, 아, 내가 한번 보자. 그 읽다 보면 덜컥덜컥 질문이 생기게 돼 있어. 그런데 없다. 그러면 나는 그냥 강의 시간에만 관심이 있고 강의 딱 끝나면 따다. 그리고 전혀 성경 말씀을 생각하지 않는다. 그럼 질문이 안 생기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여러분의 마음 속에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그 새로운 질문이 질문을 어떻게 하면 생기게 해드릴까 하다가 제가 이 말씀을 여러분께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부디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계시는 하나님의 집 성전으로 살아가면 여러분 속에 계신 하나님께서 그 성령께서 여러분의 그게 자기 집이니까 자기 집이 잘못되어 있으면 그 집을 수리해서 여러분의 세포들을 치유하여 주실 것입니다. 아시겠죠? 우리에게 참으로 진실되고 선하시고 그 아름다운 그 생각을 성령으로 우리의 마음속에 넣어주셔서 우리의 이 생체 전자파를 알파파로 변화시키셔서 우리의 유전자를 회복시키고 계신 사랑의 하나님,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 속에 주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몸이 악령이 지배하는 귀신의 집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집, 성령이 거하는 성전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꾸준히 하나님의 말씀,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무조건적 사랑을 우리의 마음속에 담고 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이 우리 속에 계실 때 우리의 몸을 구성하는 세포들마저도 정말 하나님께서 점점 그 병든 세포들을 수리하여 복구하여 주셔서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루어지는 질병의 치유가 우리들에게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속에 함께 계셔 주시옵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